청송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주말에만 올라오니까 연습 시간이 아까운 거야. 아. 집에를 안 내려가고 우와. 학원에 매트리스 깔고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와. 이러고 네, 그거 기억이 나요. 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네. 청송이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왜냐면 어릴 때니까 지역 이름을 들으면 감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청송을 가봤단 말이에요. 아. 가는 내려가는 길에 다른 이유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먼 아. 일을. 나는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도 이렇게 먼데 얘가 이걸 다 갈아타고 그쵸. 올라오고 그렇게 연기를 했구나. 이 생각하니까 아. 마음이 벌써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정말 네 그랬었지. 이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두 분은 배우가 꿈이셨던 거예요? 아, 저는 원래 배우를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원래 대통령이 꿈이었고. 와. 네. 왜냐면 아빠가 그 청와대 이러길래 청와대? 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빠 청와대가 뭐야 했더니 대통령 사는 거. 내가 살 집이네. 막 이랬어. 아, 진짜 그러네. 네. 아니, 어릴 때 나도 진화론 이러면 뭐가 진화한다 이러면 다 내 얘기야. 진짜 낯설잖아. 아, 두 분 성함이 좀 그러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누군가를 대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뭔가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가 느낌표라든지. 어, 느낌표. 네. 그런 프로그램이 네.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다는 해냈습니다. 아, 정말. 어? 정치 아니고도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뭔가 재미도 주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 만들어. 맞아, 맞아. 그래서 연출가가 이제 또 애기 때 꿈이 계속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연출가가 되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고3 때 친구가 연기 학원에 상담을 간다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왜냐면 네. 연출 전공은 연극과에 있으니까. 그래서 걷다가 앉아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께서 제 운명 같은 스승님이신데 우리 선생님 네. 근데 저를 이렇게 보셨는데 약간 선배님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아 너무 비슷해! 어, 좀 느낌이 비슷해요. 아 너무 비슷해! 선배님보다 근데 더 많았어. 약간 지도자 반상이신가 봐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내가 보기에는 약간 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에너지야. 아, 이러시는데 알겠다. 그리고 연출을 잘하려면 연기를 알아야지. 오 맞네. 맞네?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용돈을 모아가지고 두 달 정도를 방학 때만 다닌 거예요. 그 학원에. 와. 근데 연기를 해봤더니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와.